여러분, 저는 오늘 뭐야? 저거 뭐야? 그 템플스테이를 갑니다. 출발! 오늘은 충북 영동에 위치한 반야사라는 절로 템플스테이를 가는 날. 동구부터 아름다운 숲이 반겨주는 백화산의 반야사입니다. 템플스테이 시작 전에 반야사와 템플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절마다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문수보살, 간센보살, 그 다음에 여기는 문수보살님께서 상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은 우리가 부처님 옆에 수행을 통해서 지위를 정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기 때문에 문수전이 있어요. 시장전이 있긴 있지만 여기는 문수보살님이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반야사가 지혜로운 분야 반야사 설명을 듣고 있어요. 저희는 문수전과 펜백나무 숲에 들리기로 했어요. 예, 펜백나무 숲. 펜백 숲이거든요. 그러면 쭉으로 보세요. 세심하게 위쪽으로 알려주셔서 이렇게 위쪽은 참 차단계 감사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방마다 한두 권의 책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 분위기를 좋아해요. 아, 비가 오네요? 갑자기 비가 내려 당황했지만 저희는 우산을 쓰고 문수전으로 향했습니다. 뾰로롱 뭐야? 아 진짜 아재 진짜. 문수전에 도착하여 내려다본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 여러분, 반야사에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손 흔들어주세요. 산멍을 한참 때리던 저희는 내려가서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가졌어요. 영상을 남기진 못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참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걸 일부러 내가 또 보니까 일부러 아내를 사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수출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고통도 별로 없었고 평소에도 그러니까 좀 잘 감정들을 되게 잘하고 엄마 돌아가시면서 충격이 됐는지 그때 큰 소리가 들렸어요. 찾아가는 소리가. 근데 놀란 거예요. 그 소리에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문어 내려갈 것 같아. 문어 좀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나.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어려움을 많이 직면해 봤는데 사회에 있어서는 내가 일부러 막 직면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흥보력이가 필요한 것 같아, 내 자신한테. 젊은 애가 벌써 그런 말인가. 그거보다 힘든 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딨어.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딨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게 있잖아.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딨어. 그러니까. 저녁 예불에 참석해서 예불을 드리고 절을 한 바퀴 돌며 구경했어요. 반야사의 극락전 앞에 아름다운 수호수예요.
공기도 좋고 고요함마저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저를 둘러보며 걸으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다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요. 이제 와서 나무가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인가? 물 먹어봐서. 예쁘다. 반야사 앞엔 개울가가 있어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까지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물소리 완전 좋다. 시원하다. 시원해. 편안하게 손님과의 대화를 나뉘가 더 많이 듣고 얘기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나 근데 숙박 더 데려주고 싶어. 칭찬하네. 칭찬한다. 잘했어. 잘했어. 공부야. 나중에 참 문제가 공부야, 칭찬해주는 게 너무 거부감이 너무 커. 아 이거 어떡해. 물 만드시고 계시죠? 연꽃이요. 그러니까 방송용 목소리신가요? 아, 네. 연꽃이요. 아니요. 뭐라고요? 꽃잎의 노란 게 안쪽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초록색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꼭 따라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배추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이뻐. 대추 같은데? 아침에 봐도 대추 같은데? 아니야. 대추 없어져? 이제 편백나무 숲으로 아침 산책을 갑니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쟤? 아니 여기 카메라에. 생각이 안 나. 나도. 장사하면서 이렇게 경기시키고 해봤어? 응? 갈색이야? 기계를... 장사하면서 잡은 걸로 서로 이렇게 경쟁을 시킨단 말이야? 잡은 상태로? 아니, 놓지. 그렇게 날아가잖아. 아니, 아 잠시만. 3일 동안 잠시 풍뎅이 몇 번 했나? 풍뎅이 몇 번? 못 날아가는 거야, 날개 없는 거. 아, 풍뎅이 수컷 쓴 거 아니야? 오빠, 거미줄 있어. 그러네. 와, 신기하다. 어떻게 넘어가지?
어, 진짜 살렸어. 우와. 우와. 우와, 잘한다. 얘는 지금 이 하루살이 이걸 만든 거야? 응. 오, 오빠 잘 잘랐다. 한 마리를 보면 귀엽다. 눈을 들자면 여기 이런 이슬 있잖아. 이런 애를 이렇게 손을 딱 대잖아. 이렇게 움직여. 어, 뭐야? 살짝 툭 대봐. 우와. 그러면 응. 그대로 우리 길을 잘못 들었나? 갑자기 이렇게 앞백도 잘 안 나보네. 우리 아까 나비 안녕. 예쁘다. 나 지리산 가고 싶어. 힘들어요, 오빠. 이거 피해가면 안 돼, 이렇게 어프로. 야, 어프로치인데? 아, 어프로치야, 이거? 어, 파이널이야. 파이널이야, 파이널. 이걸 어떻게 돌아. 왜? 왜? 캐릭터 같아요. 이게 뭔데? 내 창문. 공개가 계속 공룡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근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펑펑펑. 빠지지. 진짜? 빠지지. 어, 무서워. 멋있어. 아버지가 이게 오기... 뭐죠? 말고면 말 못해. 이게 드시고 계신 게 뭐죠? 네, 오빠 시작할... 여기 백신맨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뭐 맞으셨죠? 백신 몇 개를 맞으셨다고 하실까?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어요. 다음 달엔 화이자를 맞아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그리고 마스크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소형 마스크 있잖아. 이거 목소리 여기 녹으면 안 돼. 어,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울고 있어. 백신이 아팠어요? 아팠어요. 반야사 템플스테이를 마치며 그동안의 힘들 때마다 저는 어쩌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탓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사실 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불 드리는 법을 배웠는데 처음인지라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런 저를 받아들이고 다시 연습하고 인내하고 수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남 탓도 내 탓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겠다고요. 조고각하, 자신의 발 아래를 돌아보라는 뜻의 좋은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뜻을 이곳 반야사에서 더 깊이 새겨보며 좋은 추억을 남겨갑니다. 지난밤 산속에서의 잠은 처음인지라 깜깜한 어둠이 조금 무서웠는데 반야사의 호랑이가 떠올랐습니다. 내심 든든한 기분이었어요. 호랑이가 지켜주는 절, 반야사가 앞으로도 은혜롭길 바라봅니다. 또 올게요. 면세점 가서 그냥 산 거야. 네. 템플스테이 후기. 자, 다들 어떠셨나요? 아, 무상하네요. 다 같이 나갑니다. 템플스테이 어떠셨어요? 아, 정말요? 누구 와요? 누구 와요? 러닝그룹 포 트라이니까. 저는 반야사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영상 만들면 보여줄게. 안 만든다며. 만들 거. 안 만든다며. 만들 거. 야, 승석이 형 최대한 많이 넣어.